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글로벌 K 소개 영상에서 MC를 맡게 된 글로벌 K 18기 강채연, 윤영인이라고 합니다. 네, 어느덧 계약을 하고 저희가 글로벌 K 활동을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교환학생 친구들과 글로벌 K끼리 서로 어색해하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교환학생 선별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알차게 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학기가 끝나면 글로벌 K18기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19기를 모집하게 되는데요. 글로벌 K19기에 지원하신 분들을 위해 Q&A 형식으로 궁금해하실 수 있는 점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글로벌 K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글로벌 K란 국제교류팀의 근로 장학생으로서 국제교류팀의 업무를 지원하며 외국어 실력 향상 및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 및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경기 글로벌 학생협력단 글로벌 K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K에 지원할 때 지원 가능한 언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 글로벌 K에서는 주로 영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희 경기 대회에는 독일, 프랑스, 중국, 대만, 일본, 러시아 교환학생이 수학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 일본어, 불어 등 영어 외에도 다른 언어가 가능하신 분들 또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글로벌 K는 외국인 교환학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아무래도 언어 쪽 능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본인이 지원한 언어에 요청하지 않더라도 가능할까요? 네, 아무래도 다들 글로벌 K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언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글로벌 K가 되기 위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교환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고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시더라도 충분히 글로벌 K에 지원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글로벌 K를 선발할 때 언어 외에도 중요시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교환학생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교류체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 장학생이기 때문에 국제교류체 업무 또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주로 국제교류체의 SNS 관리와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 홍보물, 동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SNS, 유튜브 채널 관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K가 된다면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K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나요? 네, 저희 글로벌 K는 현재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외국인 유학생 입국 및 픽업 안내, 수강 신청, 학습과 관련된 학교 생활 지원, 교통, 통신, 구매, 주거 등 국내 생활 지원,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언어로 된 안내 자료와 각종 포스터 및 동영상 제작, OT, 캠퍼스 투어, 송별회, 문화체험 등 다양한 행사 기획 및 진행, SNS를 통한 공지사항 전달 및 행사 홍보, 근로장학생으로서 국제교류처 업무 지원, 글로벌 라운지 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글로벌 K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글로벌 K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글로벌 K에 지원하시게 된다면 추후 본인이 교환학생을 신청하셨을 때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고 비교과 활동 마일리지를 적립받으실 수 있으며 활동이 끝난 뒤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K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본인이 남들과 다른 학교 생활을 즐기고 싶다, 혹은 외국인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아니면 외국어 실력을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글로벌 K 19기 활동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K 18기 윤영인, 강채연이었습니다. 안녕!